저녁 하고 나 하자마자 노가 라탄에서 일해서 돈 벌고. 미안해 죽겠네. 아 스페인어 좀 해야겠어 진짜. 스페인 낮엔 몰랐는데 저녁 되니까 완전 술파티 벌어져가지고 막 다들 이탈리아 사람 막 뉴욕 사람 와가지고. 아쿠차역에 도착했는데요. 좀 추워요. 한국의 가을처럼 좀 쌀쌀하네요. 제가 타게 될 일용 버스인데 엠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직원이 아, 자기네 기차가 더 좋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좀 더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렘페는 안 그랬었어. 화장실 한번 가봤는데 좀 그랬고 렘페가 더 좋은 것 같아. 커피 매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길부터 심상치가 않아. 와 기대된다 진짜. 아 여기 세비야 숙소 거의 다 왔는데요. 어우 여기 뭐지? 여기 지금 오늘 월요일 아닌가? 아 지금 숙소를 찾았어요.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게 낫겠어요. 매일 카페 가서 뭐 이렇게 매일 식당 가서 사 먹으니까 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호텔에서 한국 분을 만났어요. 저기 사라라는 분은 되게 특이해요. 막 아무한테나 막 붙잡고 물어봐. 아까 사실 저한테도 화장실에서 영어로 물어봐서 알게 됐거든요. 원래 이제 바디랑 샴푸 용품 없냐고 영어로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I'm from, 그러니까 I'm from Korea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살진 않으세요. 라스베가스에 사신대요. 세비야가 남쪽이라서 그런지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돌적인 사라. 아무한테나가 아주 막 물어봐. 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서 물어봐요. 아, 한국 친구 치즈 드릴까요? 우리 동지. 낮엔 몰랐는데 저녁 되니까 완전 술파티 벌어져가지고 막 다들 이탈리아 사람 막 뉴욕 사람 와가지고 와인 먹고. 제가 얼음을 사왔거든요. 얼음 1.5L짜리 덩어리를 사왔더니 쪽 드리면서 좀 달라고 하나씩 제가 주면서 어디 나라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It's okay to you? I don't know where we are. So tomorrow you are leaving? Yeah, tomorrow I'm going to back with taking my flight back. Oh, when is your flight? What time? It's around at 8 in the morning? No. 발렌시아랑 그 바르셀로나, 리옹, 파리 하고 그러고 남미로 넘어가서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저녁 하자마자? 저녁 하고 하자마자 노가라탄에서 일해서 돈 벌고. 여행 가려고 했던 거는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뭐 할 때부터? 스무 살 때부터 군대에서 1년 동안 했어요. 미국을 제가 8월 23일에 갔는데 티켓을 4월 17일에 끊었어요. 뉴욕에서 지금 마드리드로 14일에 넘어와서 4일 정도 있다가 오늘 여기로 도착. 20살 때는 코로나 터졌어가지고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전역하고 나서 노가다랑 통역일을 한 거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오늘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5주 동안. 5주? 네. 아 좋네. 근처에 있는 슈퍼를 겨우겨우 찾았네요. 너무 부러워. 이게 골목들이 막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왔네. 아, 여기 어르신들이 길 물어보면 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와, 슈퍼 왔다, 슈퍼 왔다. 마스 카드로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고. 침대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좀 넓고 높으니까. 아늑하긴 하지. 편하긴 한데 이 2층에서 자고 내려올 때 엄청 조심해야 돼. 이제 클라이밍 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이 침대가 총 하나 둘 셋 8개? 8개 있다. 지내긴 편한 것 같아요. 숙소마다 이렇게 뭐 이벤트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거 없는 데 있는데 여기는 뭐 저녁에 무료 저녁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Gracias. A ti. Cuatro copas, cuatro copas de... Así, así. Aquí, la calavera, 80 pavos.
어 맛있네. 발람브라 매일 먹는 거 먹으려다가 생맥주 한번 시켜봤는데 괜찮네. 친절하시네. 되게 되게 귀여워요 여기 자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조그맣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아, 차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주차가 된 저게 좀 보이시라네. 네, 지금 있는 숙소는 사람들의 만남을 이렇게, 이렇게 조성해 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네, 대부분 막 좀 이렇게 20대? 30대? 뭐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시끌시끌해. 근데 장기로 묵는 사람 없고 대부분 뭐 2, 3일 정도? 하루 묵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잠만 자고 가더라고요. 어저께 제 아래 침대는 텍사스에서 온 여자애인데 밤늦게 왔어요. 12시? 되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와가지고 푹 쓰러져 자더니 아침에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잠만 자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 여행의 어떤 방식들이. 네, 한국 남자 그 애들을 두 명이나 봤거든요. 애들 20대 초반. 근데 어제부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직원으로서. 근데 직원인데 자원봉사자예요. 발런티어 신청했대요. 일을 하는데 하루에 뭐 3,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래요. 그리고 숙식 제공? 먹을 건 아니다. 잠자리 제공되는 거죠. 근데 돈은 안 받아.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호스텔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 그 호스텔 오너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공짜로 스페인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본 사람 자원봉사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한국에, 스웨덴에, 덴마크. 그렇게 되게 다양해요. 같은 나라가 없었어 어제 보는데 다 다른 나라였어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 자전거 타려고 그러는데 뭘로 물어봤더니 막 두 분이 도와주고 계세요. 아 미안해 죽겠네. 아 한국에서 좀 타볼걸 이런 거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 민폐 끼쳤네.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물어보던 젊은 스페인 사람이 모르니까 또 그 사람이 길 가던 자전거 이용하던 분한테 또 물어보고 막 아 진짜 스페인어 좀 해야겠어 진짜 스페인 여행하려면. 아 이 자전거는 보험 포함해서 3.59유로 하루 종일 24시간. 근데 자전거 대여점에서 빌리면 3시간에 9유로. 저는 하루 종일 해서 보험 빼면 2.59유로. 보험까지 해서 3.59유로. 아, 저 성은 뭘까요? 자전거 불러봐. 절대 있어요, 진짜. 저는 관광지 찾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막 구석구석 현지인들 다니는 거리 같은 거 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연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자연인데 그냥 산 말고 그 나라의 문화가 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자연 그런 거. 지금 사람들 조깅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자전거 타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여기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국이나 캐나다쯤 되겠지만 그 아가씨가 저보고 여기 사냐고 세비야에 사냐고 하면서 여기 어디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 숙소 근처에 있는 세비야 대성당하고 그런 거 가르쳐줬지 뭐. 알카사르하고 뭐 그런 거? 저도 잘 모르니까. 아 참.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역시 너무 좋다. 여력만 되면 조깅도 하고 싶지만 되게 시끄럽죠.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적어요. 뭐 카약 같은 거는데 뭐 이렇게 구호를 넣으면서 막 으쌰 으쌰 막 구호 넣으면서 막 배를 저고 있어. 하루 24시간 타는데 2.95유로니까 보험 포함해서 3.95유로 뭘까 저거? 빈티지 가게 휴마나를 또 만났어요? 들어가 보려고. 그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것보다 살짝 좀 커 보이는 느낌인데 휴마나에서 13유로 주고 옷을 샀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짧게 있진 않는데 뭐 여행 왔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킥보드 타는 사람도 많고 숙소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숙소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정말 아까 엄청 헤매가지고 현지인들이 막 도와주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보기 시원하다. When is your flight?